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문선몰딩 관련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시공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레시피들을 정리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 사이트나 여러 유튜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서 오는데 그 어떤 항목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9mm 문선몰딩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이 형성이 되면 이 문이 형성되는 이 세 부분, 바닥을 제외한 벽과 천정 부분에 이렇게 몰딩을 설치해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냥 도어 설치한 걸 보시면은 도어 틀, 약간 두툼한 한 35mm 정도 되는 도어 틀이 벽에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건설사들에서는 그런 이제 도어와 벽과 사이를 일자로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사이에 이렇게 몰딩을 크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틀 주변이 상당히 조금은 좀 헤비하고 좀 지저분하게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mm 문선 몰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돼요. 보시면 벽에서 간결하게 약 한 10mm 정도만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도배지 태우기도 좋고요. 마감이 보시면 하부로 왔을 때 하부 걸레바지가 바로 이렇게 1대1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부 부분도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선 몰딩을 시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장에서 문틀을 만들어서 도어만 이제 발주를 해서 오는 방식이 있고 문틀까지 전체 주문을 해서 설치하고 문틀 설치 이후에 그 MDF 합판을 댄 다음에 필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 후자로 많이 시공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문틀을 설치를 했어요. 문틀을 설치를 했는데 다만 이 벽체와 문틀을 1대1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진 않지만 공사 전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요 사이에 문틀이 지금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이 벽체하고 일자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평평하게 맞춰서 지금 보다시피 이 주변도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대1로 맞추다 보니까 맞추고 대신 그 앞쪽에다가 MDF를 하나를 더 댄 겁니다. 그러면 문틀을 그냥 아예 다 현장에서 제작을 하고 도어만 따로 시켜도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완성문 같은 경우는 완성됐을 때 이 도어 자체에 보시면은 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은 제작 그 이 도어가 제작 시 아예 같이 완성이 돼서 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넣기에는 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나마 집 그 방과 방 사이에 방음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성형 도어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안쪽에서 보시면요, 실제로는 지금 이 정도 되는 도어 두께 정도가 반대편에도 원래 노출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요 부분이 지금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서는 안쪽에서 봤을 때 보시면 그냥 이게 바로 9mm 문선 몰딩을 시공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둔탁한 이 형태의 몰딩이 보여지고 이 몰딩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헤비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근데 다만 전체적인 디자인을 조금 더 클래식하고 이렇게 좀 몰딩들 두껍게 할 때는 그걸 써도 상관이 없지만 요즘 많은 분들은 좀 모던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문선 몰딩 형태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바로 옆에 슬라이딩 도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도 이 도어 틀을 완성을 할 때 도배지가 이렇게 태워도 되지만 문틀은 무조건 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도 이렇게 미리수를 맞게 9mm를 튀어나오게끔 해줘서 보시는 것처럼 도배지도 같이 마감 깔끔하게 하게끔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과 지금 이렇게 얇은 형태의 디자인이 달라진 게 바로 9mm 문선 몰딩입니다. 그리고 시공 방식은 크게 뭐 두세 가지가 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문틀을 일단 1차적으로 도어 안에 넣고 그리고 나서 MDF 시공을 한 다음에 필름 작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도어 자체의 긴밀성이 훨씬 좋아진다. 만약 현장에서 제작한 경우는 도어를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있잖아요. 목재와 목재가 만나기 때문에 꽈당 쿵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잡아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음도 굉장히 덜하고 긴밀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9mm 몰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시공하고 실제로 저희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9mm 문선 몰딩 시공 전에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좀 도움되시고 그래도 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도 같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